인사부터 드려볼까요? 원업이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어디죠, 오늘 씨? 여기는 그 롯데 영플라자 그에 있는 아스트로 컨셉존이에요. 아~ 여기는 롯데 영플라자. 명동 위치한 명동에 뭐가 유명하죠? 영진이요. 롯데 영플라자. 영플라자의 본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로의 컨셉존이 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구경을 하러 이렇게 왔는데 네, 굉장히 이쁩니다. 저희는 한 바퀴 둘러보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 진짜 이뻐요. 네, 아로하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하고 기대하고 와도 좋을 것 같은 오면서부터 깜짝 놀랐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의상 여기 딱 위에 우리 입었 블루 플레임 딱 써 있고 우리가 전화할 때 입었던 의상들이랑 옷걸이도 그대로인 거 알아? 아 그래? 맞아 맞아. 우리 거 뭔데? 여기 내려오는 옷걸이가 거기 막 진진 전화할 때 입었던 의상이 있어. 그 검은색 그 수유인데. 뭐 의도서도 다 들었어. 괜찮아.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블루플레임 이렇게 찍으면 아 그럼 되겠죠. 블루플레임의 제가 얘기하니까 딱 전해요. 일단은 여기는 센서를 감지하는 그런 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근데 움직이 감지하면 어디야 감지하는 어디다 우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이렇게 사진도 바뀌고 이렇게 글씨 글자 글자도 움직이고 하는 그런 아니야 먼저 봤어? 이 센서가 약간 이건 거 같아. 여기 있어. 아 그러네. 이거 없애버리자. 아니야 그럼 문호형은 안 돼. 어 됐네. 이거 여기 나 있어. 와 이거 되게 신기해. 아 이걸 찍으면 아니, 안 그걸 찍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은우의 사진과 이런 여긴 잘 된다. 센서들이 감지를 해서 같은 포즈 한번 지어보실래? 어떻게 한 거야? 큰 은우와 작은 은우. 아 진짜 잘생겼다. 머리 붙였어. 네, 머리 붙인 은우야 안 붙인 은우. 여기서 안 돼? 오른쪽에서 안 돼. 친구예요. 친구예요? 되게 친한가 봐요. 좀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앞에 쓰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글자도 올라가고. 다른 멤버도 한번 보여드리죠. 네. 락키도 있네요. 여기가 이제 비니 존. 네 존. 여기 사나 존. 이렇게 사나 앞에 사나가 나타나도 바뀝니다. 자 형들 나머지 형들. 네. 그리고 이제 락키. 락키 앞에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제 사진이 안 바뀌네. 은우가 나타나도 사진이 바뀐다. 이게 올라가면 바뀌는 거 같아. 아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야 잘 보인다. 잘 나왔네. 랑스탕도 되게 좋게 나왔다. 그러게. 원래 짙어? 근데 더 유독 짙은 거 같아. 피곤했나 봐. 아 무서워. 예쁜데? 자, 다 설명해줬죠? 네 그치요? 이제 다음에 자, 제일 중요한 누구야? 아 MJ가 아 진짜 바로 변하네. 어 그러네. 어? 물속 이거 약간 이렇게 찍은 거 같아. 물속 컷. 아 근데 4명 잘 나왔다. 되게 몽환적이게 나왔다. 외국 왕자님 같이 나왔어. 귀공자 약간 그런 느낌. 이번 화장이 좀 달라서 그래. 아 이번에 다르겠어. 우리 라키에 이렇게 보면은 또 직캠 존도 있어요. 에이 이거 찍어야 돼. 형이 니가 물어? 보자. 이렇게 나중에 말하면 뭐라 그래. 여기로 가야지. 다음 여기야. 자 다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존은 굉장히 터치 가능해요. 네 터치가 가능하고 굉장히 예쁘게 사진도 하트도 누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비하인드 컷을 셀렉을 해서 볼 수 있는 존이 있어요.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지금 진짜 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저를 찍고 있어서 아 네 잠깐만 됐다. 네 여기를 보시면 형 근데 엄청 까맣게 나오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저희가 또 이벤트가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만의 이벤트.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만약에 비닐 눌렀어요. 네. 근데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네. 여기가 하트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누르면 하트. 하트를 이렇게 아로하 색깔로 또 해주셨더라고요. 네, 여기 하트 수가 나오고. 나오죠? 이거는 아마 무제한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리고 비니한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아. 비니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다. 귀를 가까이 가가지고 비나 들리니. 네. 그러면 비니가 들릴 거야. 비니가 들릴 거야. 들리겠어요. 들리니. 들리니. 이런 재미도 있어요. 네. 찾아보는 재미. 그래서 이벤트는 무엇이냐? 저희 하트 수가 총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트 수가 제일 많은 멤버한테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차나, 위한 건 아니었고. 차나 말이. 야, 너 엄청 어두워. 아 그래? 이렇게 받아야 돼. 이거 보여드려요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잘 나. 여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니까. 다음 여기 뮤비. 그쵸? 뮤비존. 이렇게 설명이 끝났고 여기는 다음에는 뮤비존입니다. 뮤직비디오존.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 뮤직비디오의 싱크에 잘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아니야.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춤추지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 오니까 아스로 춤추시면 돼요. 올라가 춤추시면 돼요. 이렇게 뮤직비디오. 영화가 너무 네, 여기 명동이에요. 아, 아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오시는 많이 좋아해 주시죠. 진짜.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도 되게 기뻐해 주실 것 같고. 아로하가 한번 와서 둘러보세요. 예쁘게 끝났습니다, 저는. 진짜. 와, 되게 진짜. 고급지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컨셉존이라고 얘기하기 딱 좋은 정말 그런 곳이에요. 그때 가자. 여기가 이제 비니 지캠. 여기는 이제 앨범을 판매를 하는 곳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저희의 뭐 영상이나 이런 게 다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전체적인 멤버들의 포스터 그리고 사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이라서. 그래서 저희 앨범 사진, 뭐 CD 이런 걸로 꾸며놓은 존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야야야야야야 우야야 아이야야야야야야 사람 궁뎅이가 빵빵하네. 팬분들이 여기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직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MJ가 지금 직캠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여기 지금 딴 데 찍고 있어. 네, 실제로 오시면 이제 MC가 지금 실시간 춤추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야, 완벽하다. 표정. 진지해. 조금 이때 살쪘었네. 아니 이때도 그나마 빠진 거였어. 그래? 우리 1분 갔다가 이날 이거잖아. 오자마자. 아, 이날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오자마자. 근데 진짜 형 지금 보니까 이때보다 훨씬 많이 빠졌다. 진짜 살이. 그러니까 이때 뚱뚱했어. 지금에 비하면. 딱 미국에서 딱. 근데 이때는 아니야 우리 일본에서 온대. 아, 일본 콘서트 하고 오자마자 나 이거 생방 못 올라가. 맞아. 은우 그때. 그래 엉덩이를 이렇게 하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야? 바로 저희 흔적을 남기고 와야 돼. 아 그렇죠. 저희가 왔으면 왔다고 흔적을 남기고 가야지. 사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또 흰색 마카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찍으면 돼. 누구 먼저 할래?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면 진짜 감사해요. 먼저 하고 싶은 사람. 먼저 하세요. 제가 어떤 해야 돼요? 여기 그 아무튼 나 형 가운데 하고 싶었어. 야야야야야. 나 하고 싶다 하는데. 오 크다. 자 라켓부터. 일단. 좋아요. 좋아요. 애스트로 라키의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름 적어주세요. 라키씨 R-O-C-K-Y. 자 다음. 너 영어 되게 귀엽고 멋있게 쓴다. 아니 이 펜이 넓적해서 그래. 아 그런가? 저거 원래 잘 쓰거든요. 나는 너는 펜이 잘 나오나? 약간 다 느낌 있게 나온다.
약간 뭔가 미술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오. 내 블루 플레임 하나 쓸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은호가 쓸 거야. 하나는 낙서할 수 있겠어. 우와, 가만히 중요해. 팬이 진짜 되게 너만해. 꽉 끌려 보면 이 아니란 걸. 와, 되게 지금 배경이랑 되게 예쁘게 잘 맞네. 오. 자, 다음 진진 쓸래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고 진 여기 하고 여기 민박 분위기로 할 거예요. 저희는 지금 명동 쪽에 있는 롯데 영플라자의 본점이에요. 드디어 제대로 된 4명의 사인을 오랜만에 보는 거. 오랜만에 4명 사인. 오. 여기다 대박. 이렇게 멋 사인이 잘하지. 이렇게 멋있는 사인이었다니. 자. 엎드려가지고 크게 크게. 자, 빨리 해요. 저거 옆에 블루 플레임 써주세요. 아, 저 영어 잘 못 쓰이고. 휴지 휴지죠. 야, 써요. 아, 근데 있는데 나 아, 진짜. 아, 진짜. 뭐야, 이게 뭐라는 거야, 블루 플레임 써주세요. 블루 플레임. 블루 플레임 말 말고. 여기 있는데 여기 딱 그냥 심플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인형 심플하겠다. 멋있는 거 사인했어요? 네 보여드려요. 너 사인 못 찍었다. 어 왜? 안 찍어줘. 한 명은 찍고 있다가 너 사인 못 찍었는데 어 이렇게 돼있네? 어 진짜 사인. 멋있다, 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야 은우 앨범 산대. 어 은우 플렉스 타임. 이번 주에 은우 형 플렉스 타임. 첫 주니까 초등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토리 버전 하나랑 북 버전 하나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아 좋아요. 아니면 혹시 필요한 사람? 저희 다 필요해요. 저희요. 아, 두 개 다. 뭐 갖고 싶어요? 둘 다. 둘 다요? 저도요. 아니. 왜 당황해요? 아니. 우리는 어차피 있어요. 네, 있으니까 우누 거만 개인으로 구매하시면 돼요. 아, 이게 필요해요? 아, 예. 강한요. 일단 저도 괜찮습니다. 나 이미 주문했을 걸? 네. 네, 형도 괜찮아요? 네. 나 내 거. 자, 우누 기념으로 살게요. 기념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저 어, 직원분이 안 계세요. 우누 더. 이제 그걸로 돌려요. 셀카. 진짜요? 네. 오케이. 은정 대상. 뭐 한터에 많이 찍어주면 안 돼요? 네. 한터에 아 많이 찍으면 안 되죠 형. 지금 방송 중이에요. 한터에 막 많이 찍어달라 했어. 분명히 찍었어요. 많이 찍어줬어요. 여기 제일 찍게 어 찍어놨다. 오, 나온다. 어, 나온다. 찍어, 찍어, 찍어. 깡! 왕! 아, 은영이 되게 이쁘게 나왔다. 그래. 은영은 이뻐. 근데 뚜껑이 어디? 은영은 할 일이 많네? 춤추랴, 앨범 사랴, 사인하랴. 은영이 개인 돈으로. 37,000원. 개인 돈으로 앨범을 샀습니다. 플렉스. 플렉스. 슈퍼 플렉스. 내가 왔는데 기념이잖아. 제가 언제 앨범 만들죠? 좋습니다. 댓글을 한번 안 읽어봐요. 왜? 포스터 필요하세요? 포스터요? 네. 원래 주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드릴까요? 문우 보고 싶대요. 피곤해 보여들. 오늘 저희는 아침에 라디오를 하고 왔는데 문우의 결제가 완료했습니다. 앨범 샀어요 여러분. 앨범 Blue Flame 앨범을 은우가 플렉스했습니다. 여기 아스트로전에 앨범도 살 수가 있으니까 네. 여기 보시고 잘생기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앨범을 사는 그 코스 느껴주겠습니다. 예스. 그러면은 보고 싶은 분들은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로아 여러분들이 명동 영플라자입니다.
행인 한 명. 저 은우 씨 네. 멤버 누구 나왔는지가 너무 궁금하시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언박싱을 하는 언박싱 여기 올라 여기서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좋아 좋아. 이것도 자. 보면 안 돼. 이것도 이것도 랜, 누군지 이것도 랜덤이죠. 해야죠. 아 이거 랜덤 아니에요. 단체 단체. 아야 단체구나. 나 찍어줄게. 아 이거 세워지는구나. 세워지는 거. 자 언박싱 언박싱 타임입니다. 즉석. 하얀 내가 뜬다 이거? 네 제일 때문에 약간 밀면 오 진지적인 꿀팁 비닐은 밀면 네 여러분들 비닐을 뜯으실 때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앞으로 세게 밀면은 오. 이렇게 뜯어줘요. 여기 기대면 위험하겠다. 유리가 깨지겠네. 너무 기대지 말고 모든 유리가 기대면 위험하지. 맞아. 과연? 아! 과연 아무튼 아, 나갈까? 아. 과연 스토리 버전에서는 누가 나왔을지 오늘은 웃을 것이냐? 어, 이거 단체 단체예요. 여기 일단 단체. 여기 안에 있을 거야. 안에 열면. 저분들 유사나요? 이거는 여기다 놓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이거는 여기다 놓고 하겠습니다. 다음. 아, 어디 있지? 중간에 또 있을 거야. 끝 아닌가? 아니야. 몇 장 장이야. 있어? 두 장. 그 책갈피도 있어. 오! 오! 어? 오, 아! 다 써나요? 또 유사나요? 또 유사. 죄송합니다. 죄송. 포토카드 한 장 더 나온다. 아,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오, 물수다. 물. 아, 내 포토카드 휙인데 휙이야. 나온다 이제 나온다. 또 있어? 여기 이쪽에 있는 거. 그냥. 어 있어. 여기 있어. 세 장이나 있네. 아! 진지해요. 으악이야. 으악. 이제 끝이에요. 이제 다 나왔고 어 이게 이건 아쉽네. 아 근데 포토카드 다 잘 나왔어. 이거 다시 넣어드릴게요. 자 왜 보고 계세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이것도 네, 할게요. 언박싱 여기도 두 개 있어요? 두 개 세 개 세 개 구성품은 다 똑같아. 네 맞아요? 이제 스토리 버전이 다른 거고 이제 이거는 단체였고 자 저요 여기 있는 멤버가 다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웃을 것인가?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MJ요. 나 한 번 더 나온다. 저 나올 것 같아요. 저 라키 나올 것 같은데? 라키 나올 것 같아. 은우 자기 것도 뽑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 나오면 좋겠어. 아, 그 팬들의 마음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나오지. 어! 아! 아! 아 라키 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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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이랑 아니야. 빈이랑 아니야. 사나. 빈이랑 사나. 빈산. 빈이랑 사나. 사나예요? 어. 빈산. 자 다음. 와, 사나 되게 사나. 멋있게 나왔다. 그러게. 두 장 남았어 두 장. 그리고 라키 분위기를 내는. 난 개인적으로 알키가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제 지금 다음 장에 뭐가 잡히거든요. 아, 이거 맞아요? 어 잠시만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왜요? 저 의상이 나올 것 같아요. 형이에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지. 나 하나 더 나온다. 와! 진진이 간다. 진진이 이거. 어떻게 알았어? 뭔가 느낌이 그랬어. 대박이다. 느낌이 그랬어. 오 재밌다. 재밌다. MJ 형이랑 은우 형이랑 라키 형이 휙인가 보다. 그러게. 안 나오네. 여러분들 저희 거는 여러분들이 와서 사주세요. 맞아요. 저희들 찾아주세요. 저희 아스트로 숨어있는 포카를 찾아주십시오. 남은 안 나올 라키, 은우, MJ는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비니까지 해서 네. 비 나왔어요? 어, 비 나왔어. 아, 그 아, 포카에 숨어있는 거 봤어. 내거 희귀성이 없지. 아니지 내가 너가 있는 앨범을 고른 거지. 그렇지. 나는? 네? 나는 왜 안 골랐어? 죄송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도 못 골랐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 네 저희 또 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 또 다음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같이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쵸? 그것도 이제 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는 마피아, 또 마피아. 다음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어뮤스 아저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롯데 영풍자자 영풍자자 이거 언제까지예요? 12월 8일까지라고 하고 오셔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지하로 내려가시려고 네네네 저희 아스트로의 컨셉 주원이 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안녕 와, 고마워요. 안녕 바이바이 아니 아까 라키 대박이었어.